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갈증 느끼시는 분들에게 갈증을 해소해드릴 10가지 종목을 준비해서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요일이면 OBYB의 조합,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스쿱의 김성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 소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오늘 워낙 좀 장중에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두 분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힘을 주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대비해라는 간단한 조언을 좀 듣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차영주 소장님. 예, 일단은 뭐 시장의 매도세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IT 중심의 매도세에서 네. 일반 주식들까지 매도세가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희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주요 지지선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네. 리스크 관리에 일단 일정 부분 치중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뒤에 일단 종목 소개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펀드멘탈보다는 지금 수급에 우선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계속 출렁거리고 시장이 수급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김상훈 대표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좀 치중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과대 낙폭 뭐 그러니까 투매에 의한 그런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밑에서 수급이 들어와준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오늘 시장은 뭔가 섣불리 대응하고 뭐 매수를 하고 아니면 뭐 팔아치우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고 시장을 상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면서 시장이 좀 한 발 물러서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의 픽을 볼까요? KB금융, SK하이닉스, 인바디, LG이노텍, 카카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코스맥스, JYP엔터, 대한광통신, LG이넥스원,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많은 종목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거 내가 궁금했다,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다, 아니면 이 종목은 왜 들어가 있지? 라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지금 샵 3772번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등 반영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종목 소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예, KB금융입니다. KB금융. 일단 뭐 시장과 그 상관없이 저는 오히려 조정이 심하다 매수 가능 종목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일단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더불어서 카카오뱅크가 뭐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이 논쟁은 뒤로 하고요. 어찌됐든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 대한 재평가를 좀 가져오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은행업계의 매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업계의 생존율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따라서 현재 지금 10배 이하에서 만년 저평가되고 있는 은행주들. 현재 은행주들이 수익률이 좋죠. 현재 이자 수입보다 수입 플러스해서 비은행권 수익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밸류를 낮게 줄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금전조의 수준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차트상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것들입니다. 5만 원대 초입이면 현재 지금 차트상의 바닥권을 확인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여타 은행 중에 왜 KB금융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KB금융이 대장주죠. 대장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대장주가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향후 나머지 은행주도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배당 성향의 증가 이런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은 시장의 지금 분위기와 상관없이 조금씩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KB금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뭘까요? 하나 금융지주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KB금융에 한 스푼 얹어서 하나금융지주도 좋다라는 네. 의견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코스맥스 그럼 이번에 갈까요? 네,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ODM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델타 변이가 좀 8월 피크를 좀 찍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유는 좀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인데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사실 그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을 절대 안 하겠다고 했고 뭐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코스맥스가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널리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영업이익이 최근에 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컨센서스 그렇죠. 대비해서 37% 정도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났고 중국 상해발 이익이 성장이 좀 주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중국향 색조 수출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스크를 벗음에 따라 사실 색조 수출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를 또 벗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색조 수출 증가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조 캐파가 감당이 되지 않는 만큼 이번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좀 자본을 좀 확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착공이 들어가 있는 만큼 앞으로에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1월 광군제나 뭐 온라인 고객 비중이 상승됐기 때문에 올해 좀 호조 전망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이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된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을 살펴주셨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했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 네, 지금 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자신 있게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수급이 네.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피크의 논란에 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다양스러운 것은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오후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의 매도를 다시 시작한다라면 지금 현재 IT를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수를 파는 건 아니고요. 지수를 판다라면 카카오 네이버로도 같이 던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영향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IT만 팔고 있습니다. IT만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매물이 증가하느냐 여부가 오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를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10만 원대를 지지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단기간에 30%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량주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빌려서 풀 신용을 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담보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담보 부족이 이미 발생할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는데요. 오늘 빠지면 오늘 또 발생하죠. 그런데 오늘까지 돈을 메꾸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오늘까지 그 돈을 못 메꾸시는 분들은 화요일 아침에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불안도 있다. 여기에 공매도, 로스컷, 다양한 수급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시장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것은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의 시장 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인데요. 일단은 중국 또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중국도 0.29%, 뭐 우리만큼의 낙폭은 아니지만 0.2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 시장은 스타트할 때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역시 중국 시장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겠고요. 자, 아시아 증시가 어떤지도 좀 볼까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본 증시도 오늘은 일단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약보합권 0.13% 정도밖에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유난히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자, 김상훈 대표님, 다음 종목. 네, 그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델타 변이 피크아웃이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사실 엔터주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YG는 좀 언급한 뒤로 너무 많이 올랐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이 안 좋죠, 요즘.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매동을 보면 매수하는 매수세가 좀 보여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일단 2분기 매출이 또 419억으로 전년비 22%, 영업이익이 118억으로 29.8%가 예상이 되는 만큼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갓세븐이 메웠던 매출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있지나 뭐 트와이스가 나와가지고 메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니쥬라는 그룹이 또 데뷔를 했습니다. 일본에 데뷔를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1억 스트리밍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오리콘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앞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뭐 2PM이나 컴백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 플랫폼이나 뭐 플랫폼 디어유, 뭐 두나무의 지분 투자 등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에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오늘 계속 가지고 오셨는데 두 번째는 JIP 엔터를 가져오셨고요. 자, 다음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예, 힌바디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외국계 매수, 증권사에서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보합권을 지키고 있다라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그저께 조금 좀 하락세를 전환했고요. 어제 다시 좀 땡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지만 현재 수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죠. 현재 지금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 오늘 강합니다만 여전히 덴팅을 필두로 한 치의료기기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인바디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 인바디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인바디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쓰는 것이긴 합니다만 가정용으로 쓴다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대외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단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만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오늘 같은 장에서 버텨주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인바디는 오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바디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의 대한광통신을 볼 텐데 자윤님께서 유튜브에서 대한광통신 좀 궁금하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을 좀 가져봤는데요. 일단 뭐 광섬유 및 광케이블을 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코로나 제가 이유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재택근무나 뭐 비대면 업무 전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 좀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광케이블을 깔 그런 이유가 좀 많아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도 않고 집으로 출근하고 뭐 앞으로 이제 5G 시대가 오는 만큼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공장 그리고 뭐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까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 인프라 법안이 좀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프라 법안 안에 그 5G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럽, 일본 제품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중국 제품 대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치지는 않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프라 수혜주나 아니면 뭐 이런 재택근무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신사업 핵심 인프라에 들어가는 광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을 여력이 보여지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광통신, 5G,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는 현 상황, 시대가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수혜받을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종목씩 이 네 개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시간이 앞에 조금 지체가 돼가지고 요 부분 이제부터는 약간씩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간단한 핵심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차영주 소장님의 LG이노텍이네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LG이노텍 뭐 앞서 언급드렸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AI데이를 이제 조만간 18일 날 하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에 달리는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단순하게 애플향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모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 있는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G그룹에 있어서 전장사업의 핵심 계열사가 아니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이노텍에 대해서 차영주 소장님은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LG이노텍은 꿋꿋이 버텨주고 있다는 거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LIG 넥스원 가졌습니다. LIG 넥스원이요? 네, 일단 연기금이 일단 연속으로 16일을 좀 매수를 했어요. 하루를 제외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특징해서 가져와 봤고요. 상반기도 영업이익이 좋고 15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성장세가 보이는 만큼 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방위비도 국내 투자를 80% 이상으로 늘리는 국산화 우선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건 중장기 수혜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너무 짧게는 안 해주셔도 돼요.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씩 남겨 두셨습니다. 자, 마지막은 차영주 소장님이 또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SK 하이닉스 이야기 하시면서 살짝 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들어볼까요? 카카오가 과연 좋냐 나쁘냐라는 지금 논쟁보다는 더 중요한 카카오가 의미가 생겼습니다. 오늘 시총 3위가 바뀌었죠. SK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2위가 바뀌었죠. 살짝 바뀌었다 지금. 지금 뭐 2위 싸움을 벌이고 있죠. 네이버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싸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정말 삼성전자가 3% 빠지는데 지수는 그만큼 안 빠지죠. 네. 네이버 카카오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금 뭐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때렸으면 됐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네이버 카카오가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지수가 안 밀리는 이유가 네이버 카카오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카카오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의미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별 종목으로서 의미를 떠나서 지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도 지수와 연관된 관련 종목에서 의미도 새롭게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시총의 상위 3위 4위의 랭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카카오 네이버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국전자인증을 김상훈 대표가 가져오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T.E.킴님께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가요? 한국전자인증?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전자인증서랑 뭐 생체인증 관련한 그런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이 앞으로 업황이 좋을 거다. 라고 좀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토스 상장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IPO 관련한 이슈들이 좀 나왔을 때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일단 그래도 사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46.6억 원인데 전년비에서 이제 10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업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지금 뭐 7거래일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사실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카카오뱅크발로 해가지고 토스 테마를 한번 받지 않을까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자인증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유난히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데도 크게 빠지지 않거나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날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한번 관심 종목에도 넣어보시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뭐 섣불리 매수한다거나 섣불리 가지고 계신 걸 판다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아까 두 분이 설명을 주셨으니까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